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셨죠. 그렇게 암송을 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선에 못 나가신 분들 계시죠?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인데요. 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아멘. 자, 오늘은 이 야곱이 10절에 보시면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그런 여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사람까지는 약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이 800km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우리 서울에서 하얼빈까지가 900km래요, 직선 거리가. 그러면은 서울에서 하얼빈 조금 밑에 동네까지 가는 거죠. 그런 먼 길을 예, 떠났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혼자 갔어요. 예, 혼자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하죠. 어디 잘 데가 없어서 돌 베개를 자고 베고 그렇게 이제 자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먼 곳을 혼자 찾아가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뭐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왜 이런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집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독자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예, 형은 에서, 틀이 많고 붉다고 해서 에서, 둘째는 야곱인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뜻이 예,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취하는 자, 탈취하는 자, 그러니까 사기치고 속이는 예, 그런 예, 뜻이 이름에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아니네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가 날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럼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죠? 야곱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장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먼저 난 에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장자권은 상속의 몫을 두 배로 받고 그리고 이제 탁월한 위엄과 권세가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야곱이, 동생 야곱이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프고 출출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형이 출출한 그 출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팥죽을 끓여놨어요. 보통 형제 사이면 어때요? 아, 배고파 하면 뭐라 그래요? 형 이거 먹어 그러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깨가 많아요. 장자권이 탐이 났는데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줄게. 야곱은 장자권이 갖고 싶고, 에서는 장자권이 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남자답고 호기가 있고 사냥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머 장자권 따위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 그 장자권 넣어가죠. 팥죽죠. 그러니 이제 그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관심 분야가 다르죠. 동생은 형은 팥죽에 관심이 있고 동생은 장자권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사냥을 좋아하고 이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엄마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을 보면은 꾀가 많죠. 그냥 팥죽 하나 형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꼭 이익이 되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벌써 여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흐리고 이제 내가 이제 다 돼 가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 처음 태어났으니까 뭐 이 아이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사냥해서 고기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라. 그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야곱에게 얘기를 했으면서 야 너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아라. 먼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제안한 것이 어머니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은 엄마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또 원래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야,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해가지고 막 털이 맞는 형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지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굉장히 사모하고 예 그렇게 예, 갈구하는데 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장자권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예. 근데 그 열정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어때요? 방법이 어떻습니까? 틀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네.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르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들 이 교회 온다고 얼마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너 완전히 뭐 했구나. 너 완전히 돌았구나. 너야 이상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 쉬는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입국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런 방법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죠. 여권에 이름을 고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생년월일이 7월 13일인데 3자 하나 고쳐서 4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크게 고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그게 또 큰 일이라고 그러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한국 입국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계셨죠. 근데 어디 가서나 맨날 단속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서 남의 합법인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냥 제출하고 합법인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예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소개소에 가서 신분을 얘기할 때 몇 살이에요? 하면은 뭐 대여섯 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내리죠. 그럼 누가 알겠는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적이 돈 버는 게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살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볼 겨를이 없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돈 벌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고 넘어가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하게 되고 예, 여기까지 온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를 눈감아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도 하나님은 아실 텐데 눈감아 주시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형이 그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축복해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야, 야곱 했 저야 했는데 하니까 그제서 알게 된 거죠.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이 형이 그제서야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 야곱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자리에 있다가는 형한테 예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불이 나게 불이 나게 이제 피신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하면은 외삼촌이 있는 라반 저기 하란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먼 길을 그냥 불이 나게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죠. 길을 가는데 깜깜한데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피곤하고 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자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뒤숭숭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형이 쫓아온다면 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고 아주 그냥 혈기왕성한 형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두려움에 떨면서 돌베개 베고 누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먼저 야곱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런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한숨을 쉬면서 누워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죠? 지켜주시겠다고 하죠? 너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조건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예. 1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막 이렇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 어디서 읽은 것 같죠? 어디에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야곱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어려운 상황마다 먼저 찾아가 주시고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을까 봐 도망하는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랬으면 되겠니? 왜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를 속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달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응답을 해야죠. 그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은 죄송하다고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흥정하고 거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덕목이 정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야곱에게 없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면 야곱이 응당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 찾아오시고 무조건 약속해 주시고 무조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것, 영원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믿는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말은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의심입니까? 의심해. 이것이 야곱의 그 당시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야곱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를 지켜주시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라는 건 좋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낼 때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흥정을 하잖아요. 거래를 하잖아요. 너 만약에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돌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그렇고 그렇죠.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반 할 때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고민해요. 왜냐? 이 청년의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앞으로 그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돈 벌어서 참 할 일이 많은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켜준다고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약속하시죠? 그 말을 듣고 듣기는 하지만 안 믿어요. 듣기는 하면서 과연 그럴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일날 하루 더 일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 안 가면 잘리는데 뭐 하는데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죠. 언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야곱과 똑같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에는 보시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라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돈 내 손에 꼭 잡고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죠. 이렇게 주일 하루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예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함께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며 이 야곱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몸은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알아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양심의 가책이었고요. 적당히 둘러대는 것 양심의 가책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 내 손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야곱이 사기치고 빼앗고 흥정 하나님하고도 흥정하고 그래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실래요? 그러면요 내가 드릴게요. 뭐 11조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한 것이 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속임을 당했죠. 예. 자, 이 야곱을 먼저 속이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속이는 것을 양심의 가책이었고 엄마가 그 외삼촌은 더하죠. 외삼촌은 야곱이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하고 잔치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아내가 누구였어요? 언니였잖아요. 자기 딸을 속여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고 속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년을 그냥 고생을 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이 집 안에서 조용히 거했잖아요. 근데 그곳은 20년을 험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그 과정 속에서 속임을 당하면서 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가를 몸으로 깨닫게 하면서 훈련하셨어요. 그래서는 정말 나중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릴 정도로 야곱을 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세우려는 주님의 훈련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팔자의 운명이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 속에 있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해결하셔서 영광의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게 우리 부족할지라도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안에 함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